가지에서 향이 더 나는 거예요? 가지에서요? 이제 지금은 이 파리로 그거 좀 모이고 향이 왔지만은 이제 여기 가을이 돼서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게 떨어지고 나면 요 가는 줄기 여기서 향이 더 강하게 나요. 지금도 이 파리보다는 아마 줄기가 더 향이 강할걸. 그렇네. 자, 맡아봐요. 향이 엄청나게 강해. 이파리보다 훨씬 강하게 나죠.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어, 맛있다. 야, 줄기 같은 나. 아, 이거 진짜 세네요. 응, 줄기에서. 그 이제 여기, 이제, 애기들 놓고 산후조리 잘못해서 손발이 차서 시려서 찬물에 손 못 담그고. 산후풍. 네, 산후풍. 거기에 이제 약으로 쓰고. 또 이제 이파리는 일본에서는 요걸 갖다 그늘에 말려갖고 빻아서 가루 만들어가고 향신료로 쓰고 이제 나는 이거 갖다가 이제 간장 장아찌를 만드니까 아주 향이 향긋하 좋아. 또 이제 초기 나올 때만 네, 초기 나올 때 말려 있을 네, 똘똘 말려 있을 때, 말려 있을 때.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이파리가 넓어져가지고 향이 좀 먹기가 좀 씹어먹기가 좀 질긴 느낌이 들어서 말려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딱 한번 먹었어요. 네. 예, 덮어서 차를 만들어도 네. 되고. 아, 덮어서 차를 만들어도 돼. 그 비빔밥하고 맛있지. 좋죠. 한번 먹어봤네. 비빔밥. 저게 말려 있는 거. 그 통째로 한번 씹어 먹어봐요. 아, 이거 부드럽네요. 됐었네요. 그 이제 뒤에 요게 삼뽕나무. 요 열매 여기 이제 가을이 여름 늦여름 되면은 저 까맣게 익는데 그걸 따가지고 이제 뭐 술을 담그거나 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어도 아주 맛있고 이제 뽕나무 자체가 이걸 잎을 뜯으면은 네, 산에 자생하는 토종 삼뽕나무 이거 잎을 뜯으면은 이렇게 하얀 접이 나오죠. 이제 식물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얀 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항암 성분이 있어요. 네. 민들레라든가 구시뽕 같은 경우도 열매를 따면은 그 열매에서 막 하얀 진액이 그냥 우유처럼 주르 흘러내릴 정도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진액이 놓으진 않, 하얀 진액이 다 놓는 건 아니고. 네, 식물마다 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식물들마다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오는 식물들이 보통 보면은 이게 이제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이 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거기 아주 좋고 또 요것도 이제 이 부드러운 잎은 뭐 김치를 담아 먹는다든가 장아찌를 만들어 먹는다든가. 이거 부드러운 거는 장아찌 담아. 네. 이거 뭐 나무 김치 만들어 놓으면 진짜 맛있고. 아, 뭐. 네. 그 데쳐 가지고 또 묵나물 만들어 놨다 먹어도 되고. 저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예. 좀 부드러운. 근데 이제 나는 뭐니 뭐니 해도 요 오디 열매 이걸 갖다 가을에 따가지고 잼 만들어 놓은 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향이. 얘들은 뭔가 이런 거. 고기 열매 아닙니까? 나중에 이게 열매. 예, 고기 이제 익어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요 빨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한 8월달, 9월달 되면은 빨, 새까맣게 익어. 어디가 되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따가지고 잼을 만들고 또 이파리는 따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빠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저, 뭐야, 밀가루하고 섞어가 빵을 만들어요. 네. 그 이파리 뽕잎으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요 열매로 가지고 잼 만들어서 발라 먹으면 기가 막혀, 네. 맛이. 그 옛날에 내가 약선요리 전문 식당 할 때, 뽕잎 냉매실 칼국수를 만들었어요. 뽕잎 냉매실. 냉매실 칼국수. 냉매실 뽕잎하고 매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매실 넣어가지고 네, 네. 청을 만들잖아요. 아, 효소. 네, 네. 효소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저 밀가루하고 뽕잎을 갈아이어가지고 아~ 밀가루하고 반죽을 해갖고 칼국수를 만들어. 뽕잎하고 밀가루하고 네. 갈아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뽕잎을 갖다가 네. 저걸 갖다 믹서에 갈면은 네. 물이 되잖아요. 네. 초록색 물이 네. 돼. 연한, 그,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밀가루하고 섞어서 반죽을 해. 그럼 밀가루 반죽이 초록색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밀어서 칼국수를 만드는 거라. 그 삶아, 물에다 삶아. 그러면 이제 칼국수가 되면은 그, 뭐, 다시마, 북어, 멸치, 양파, 무 같은 거 갖다가 푹 삶아가 육수를 만들어.
거기다가 매실로 가지고 효소 담근 거 매실청을 갖다가 일정 비율로 섞어요. 그 육수에다가. 환장하겠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그거 저 국수를 담가서 매실 냉매실. 그러니까 여름에 날씨 더울 때 그걸 갖다가 육수에다가 매실 효소를 섞어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이어놔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녁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아침에 나오면 위에 사르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름에 대기 더울 때 냉면 먹잖아요. 냉면 먹는다 생각하고 저걸로 잎으로 그거 저 밀가루 섞어서 칼국수 만든 걸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위에 뭐 계란 반 삶아가지고 반 쪽짜리 얹는다든가 또 오이 같은 거 채 썰어갖고 위에 고명을 얹어가지고 그걸 갖다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사람들이 환장합니다. 오죽하고 진주에서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요. 그럼 진주에서 우리 식당까지 오는데 벌써 1시간, 한 40분 걸려. 그런데 점심 먹으러 진주에 있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그걸 먹으러 왔다니까, 여름에. 삼풍나무도 보이네. 좀 봤다고. 그거 다 기억이 난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장난 아니라니까, 안 해도. 그리고, 요거는 기억나십니까? 얘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요. 요거는 줄딸기고. 이건 줄딸기. 줄기로 뻗어나가서 이제 나중에 이어서 딸기가 달려요. 예, 딸기가 달려서 이제 이걸 갖다 줄딸기라 그러고. 줄딸기가? 내가 물어본 건 요거 물어봤다니까. 아, 이게 뭐더라. 말 오징나무. 말 오징나무. 무슨 말 오징나무. 아니. 참반디. 아니, 참반디는 아니고. 맷미나리. 산에 자생하는 미나리. 산을 갖다 맷산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맷미나리, 산에 자생하는 미나리. 이것도 잎을 뜯어서 먹어봐요. 미나리하고 똑같은 향이나. 이것도 이제 피를 맑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열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에 좋고, 특히 요거는 이제 뭐 김치를 담아 먹는다든가, 요 쫑쫑 썰어가지고, 비빔밥 비벼 먹으면 기가 막혀. 이게 맷미나리고 이거는 줄딸기. 예. 줄딸기. 가시가 있다. 가시 있다. 가시 있고 약간 딸기처럼 이렇게 이게. 고기 딸기예요, 여기. 예. 여기 이제 꽃이 딸기. 지고 딸기 열매가 맺혔는데 여기 이제 한 8월 달쯤 되면 빨갛게 익어. 그럼 이제 그때 따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요것도 많으면은 많이 따면은 이제 잼을 만들어도 돼, 갈아가지고. 이거 진짜 미나리처럼 올라오잖아, 이렇게. 미나리 쭉 따면 산에 있는 미나리. 이파리보다는 줄기가 훨씬 더 좀. 향이 강하고 들큰한 감칠맛이 더 많이 나. 미나리처럼. 미나리하고 비슷하지. 줄기가 좀 비슷해요. 잎을 봐서 좀 헷갈리는데 줄기는 확실히 미나리처럼. 향긋하게 좋죠. 예. 그렇게 그걸 갖다가 생채로 쫑쫑 썰어가지고 강된장 끓여갖고 밥 위에 한 주먹 얹고 강된장 한 숟가락 나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기가 막혀. 얘도 줄딸기네. 여기도 있는 맷미나리. 부드러운 줄기는 좀 맵게 따요. 나주 점심 먹을 때 쌈싸 먹게. 내가 된장을 맛있게 만들어가 왔으니까 나중에 쌈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맷미나리네, 그죠? 네, 그것도 맷미나리. 자,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참반디. 이게 참반디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가 요거는 다섯 장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맷미나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틀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산행과는 맞아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미나리처럼 생겼는데. 네. 그 이제 요것도 이제 참나무라고 사촌가인데 이것도 먹잖아요. 예, 먹어요. 생으로 쌈도 쌈 먹고 내나 이거 맷미나리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먹을 수 있죠. 예. 참반디. 예, 이것도. 요거는 이건 아니고 참반디. 아니, 이거는 맷미나리. 요거는 맷미나리고 요건 참반디. 그 이제 참반디 조금 나도 조금 알겠다. 참반디는 이제 이뇨 작용,
해열의 약으로 쓰고 잔반디고. 이제 쌈도 생으로 쌈도 싸 먹고 김치 담아 먹고. 작용. 여기도 메미나리 있네. 요 부드러운 수는 몇 개 뜯어요. 뜯어 가지고 이제 저 뭐이고 점심 때 쌈 싸 먹게. 자, 여기도 찬반디. 자, 그런데 또 이거 잘 봅시다. 이거는 뭘까요? 찬반디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찬반디. 이게 찬반디고. 어, 요거는 찬반디고 요거는 그 이질풀. 이질의 병으로 쓰, 이질병의 약으로 쓰는 거, 이질풀. 근데 이제 요것도 어릴 때는 이질풀인지 지손이풀인지 풍관이 잘 안 가. 쌤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이제 꽃이 피어봐야 알아요, 나도. 꽃이 피어봐야 아는데, 어, 꽃에 그 자색의 그 맥이 있어요. 거기 이제 다섯 줄이면은, 어, 이질풀이고, 세 줄이면 지손이풀인데, 지손이풀은 이 근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무조건 아, 이질풀로 가르쳐 주는 건데, 아, 네. 어쨌든 지손이풀이나 이질풀은 다 똑같이 이질의 약으로 쓰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나물로 먹고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이거 나물로 먹는 예, 이거는 써서, 너무 써가지고, 어, 나물로 먹고 그러기는 어, 안 좋고, 요, 요런 거는 지금,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찬반디 예, 쌈으로 싸먹게. 자, 이렇게 커도 먹을 수 있네요. 예. 쓰죠. 조금만 뜯어서 그렇지 뭐. 옛날에 이거 우리 어릴 때 이질 걸렸을 때 이거 달에서 묵을라 그 묵을라 그러면은 진짜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어. 얼마나 썼던지. 자, 여기도 찬반디. 뒷맛이 쓰네요. 자, 요거 맨미나리. 부드러운 건 다 뜯어요. 나중에 그 쌈 싸 먹게. 이런 건 다 부드러운 거래요, 이런 거는. 이런 거. 그렇던 거네. 색깔이 좀 연해요. 연한 거는 좀 색깔이 초록색이, 짙은 초록색이면 억세졌고, 좀 연한 초록색은 부드러워. 그런 거는 다 쌈으로 먹을 수 있어요. 찬반디. 예, 네, 찬반디 다. 그 앞에 거기도 있네. 자, 여기도 요거는 굉장히 부드럽다. 이게 막 올라가고 맨미나리. 예, 요것도 찬반디. 얘는? 그것도 맨미나리. 근데 그것도 먹어도 되긴 되는데 조금 이제 아주 부드러운 순을 뜯었으니까 그거 놔둬야. 요 안에 여기도 맨미나리 있고 또 저기도 맨미나리 있고. 여기도 찬반디. 그리고 요거 기억나십니까? 예요. 예. 그 저기 얼마 전에 비디오를 봤거든요. 아니 뭐더라 뭐 박진가 뭔가 아닌데 아이고 그거 그거 저 뭐이고 까마귀인가 뭐 어 까마귀 밥나무 어, 그 까마귀 밥나무 까마귀 밥나무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양명으로 칠해목이라 합니다. 칠해목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도른데 좋은 거 오도른데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온나무가 야생에 자생을 할 때는 온나무 옆에는 요 칠해목이 같이 항시 군락을 이루고 자생을 했대요. 예. 그 요즘 오딱 같은 거 다리 먹을 때, 예. 이제 요 온나무, 칠해목 이걸 갖다가 이제 다리에서 같이 다리면은 옷이 안 올라. 오딱 다리 먹어도. 예. 예전에는 이제 같이 자생을 했다, 그지? 예. 같이. 그럼 이제 이게 칠해목이 근방에 있으면은 온나무가 자생을 하고. 온나무가 금방에 온나무가 있으면은 요 칠해목이 꼭 자생을 했고
그 이제 요것도 요 봄철에 새로 올라오는 요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는데 지금 이제 으셔져서 나물로 먹기는 너무 좀, 바르지 예. 마. 어. 영도 넣을 수 있겠다. 그건 뭐지? 아니, 요런 거는 먹을 수 있겠네. 요런 건 나물로 먹을 수 있겠네. 세 개니까 한 분이 한 개씩 먹어봐요. 맛있으면 더 뜯어. 여기도 있네요. 새로 올라오는 순. 나중에 저 위에 샘물에서 씻으면 되니까. 위에 부드러운 것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옛날에 이거 갖다 까마귀 밥 여름 나무라 그랬어. 일곱 칠자 아닙니까? 아니 칠치 까마귀 밥 여름 나무. 칠, 칠. 일곱 칠자. 네. 칠 해목. 예. 네. 칠 해목이라는 이름을 쓰는 연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얘는 노란 얘는 뭔가? 그거는 그거 저 애기 똥풀. 그런데 그건 독초예요. 그거 줄기를 뜯으면은 노란 액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 똥 같은 노란 접이 나온다고 이제 애기 똥풀이라 그러는데. 오, 노네. 예, 이것도 이제 아, 애기 똥이네. 백굴채라 해가지고. 네, 확인입니다. 백굴채라 해가지고 이제 한약으로 쓰긴 쓰는데. 아, 백굴채, 백굴채. 백굴채. 아. 한약명은 백굴채고. 네, 잘 쓰진 않는데. 그냥 학명은 이제 애기 똥풀이고. 애기 똥풀. 그런데 이게 이제 독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함부로 약으로 쓰기에는. 법제를 해야 되니까 예. 법제 과정 모르면은 또 약으로 쓰면 안 돼요. 예. 이제 이거는 음식 만들 독이 있어서 내가 음식을 만들질 않으니까 예. 약효는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애기 똥. 예. 자 여기도 찬반디 줄기 통통하게 굵은 거 좋은 거 있네. 요 밑에 요 부드러운 부분 요 요런 건 다 뜯어도 돼요. 줄기가 오히려 더 덜큰하게 맛있어. 요 이런 거. 아, 이런 거요? 예. 줄기가 훨씬 더 이파리보다 훨씬 더 향긋하고 맛있어. 저 앞 그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줄기 좀 심하다. 이런 거는 중간도 좀 소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옛날에. 이거 뜯어야지 여기. 뭐예요? 미나리과 이런 거는 좀 식중독 조금. 어 맞아요. 식중독 예방도 되고 같이 예. 또 그리고 이제 피 일단 미나리과들이 대부분이 보면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는 그런 성분들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약으로 많이 써줘. 자, 여기 이제 제 골목입니다. 예. 네. 요걸 이제 잎을 뜯어서 비벼보면은 말 오줌 냄새 같은 찌린내가 난다고 이제 말 오줌 나무, 말 오줌 떼, 말 오줌 떼, 또 이제 이게 나무를 맛하면 맛있다고 보게 되니까. 나무를 딱 부러뜨리면 나무가 딱딱 소리가 나 부러진다고 딱총나무라 그러고. 아. 근데 이제 한약명은 제골목. 아, 진짜 부러지네.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뼈 부러진데 아주 효과가 좋고. 제골목. 또 이제 이걸 이제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먹네요. 예, 데쳐서 나물로 먹으면은 데쳐가지고 물에 담가 놨다가 먹어야 돼요. 하루 정도. 아. 그러면 요 누린 내 있죠? 찌린 내 이게 없어져 버려. 고소한 맛만 남아. 그 데쳐가지고 담가 놓는 거야? 네, 데쳐가지고. 그냥 담가 놓는 게 아니고? 아니, 그냥 담가 놨고는 안 되고. 그러면 억세지니까. 데쳐가지고. 데쳐가지고.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면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이 찌린 내가 싹 빠져버려. 그냥 고소한 맛만 남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기름, 들기름 넣고 볶아 먹거나 그냥 가전 양념 넣어갖고 무쳐 먹거나. 그럼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나물이에요, 이게. 오히려
지혈이란 이런 것도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물에 다 녹아 나가버려요. 이걸 새순만 먹나요? 네, 새순. 부드러운 순. 그러니까 요런 정도 되는 부드러운 순. 진짜 특이하다. 이런 냄새 맡아보셨네. 이런 데 중독되면은 나. 맞아. 이런 맛에 중독이 돼버리면 사람이 진짜 그 맛을 못 잊거든. 홍어나 이런 거 같지 뭐. 네, 맞아요. 네. 아닌데? 칠해 먹은 이파리가 여러 개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건 안 갈라졌잖아. 높은 키 큰 나무 꼽힐라 큰게 힘들고 이걸로 설명해 줘야 되겠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아, 박쥐나무야. 예. 박쥐나무. 이파리가 박쥐나무. 박쥐가 날개 펼친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쥐나무. 알게. 그 약초가 생겼나? 약초는 부정맥 심장병. 아, 부정맥. 심장이 뛰다가 멈췄다가 또 뛰고 하는 그런 부정맥 심장병이 약으로 쓰고 울산, 경주, 포항 지역 사람들은 요걸 갖다 남방잎이라 해가지고 쌈을 싸 먹습니다. 근데 이것도 젖골목처럼 누린내가 나, 찌린내가 나. 이것도요? 이빨 뜯어가 비벼서 냄새 맡아봐요. 방금 젖골목을 만져서. 이것도 나네. 나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게 저거보다 좀 심하진 않은데.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누린내가 나. 누린내가 나. 그 이제, 내가 약선요리 전문 식당 할 때 산청군에서 약초 축제를 하면은 울산, 경주, 포항 그쪽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오면은 다른 뭐 곰치나 당귀잎이나 그런 걸로 장아찌 만든 거, 김치 담근 걸 줘도 안 먹고 꼭 요거 하고만 밥을 먹고 가. 그쪽 사람들 좋아하네, 그지? 이게 이제 그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먹는 줄을 잘 몰랐었고 사실은 경주, 울산 지역, 포항 지역 그 지역 사람들만 요걸 남방잎이라 해가지고 이제 나물로 먹는데.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걸 시장에 나가서 만 원치를 사면은 4인 가족 한 끼 식사에 모자란대. 너무 많이 먹었어. 많이 먹기, 좋아하니까 많이 먹기도 하고 그만큼 많이 찾으니까 비싸니까 만 원치 사봐야 양도 얼마 돼도 안 하고. 그럼 저것도 데쳐서 물을 빼야 하나요? 아니요. 저거는 그냥 생으로 쌈싸 먹을. 근데 이제 누린내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된장, 저거는 꼭 된장으로 싸 먹어야 돼. 고추장이나 그런 데는 저 누린내가 계속 나. 된장으로 싸 먹으면 누린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저걸 갖다 꼭 된장 장아찌를 만들거든. 된장에다가 된장을 갖다 버무려가지고 이제 앞뒤에 발라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깻잎 김치 담듯이 이게 이제 포개서 담아가지고 딱 한 6개월 숙성시키 놓으면은 나중에 저 찌린내는 없어지고 고소한 맛만 남아. 근데 고추장 장아찌 내놓은 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이 풀이나 나무들이 영양소를 잔뜩 보관해 놨다가 봄에 이제 새싹이 올라올 때 새싹으로 영양분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어떤 풀이나 나무든지 새싹 나오는데 여기에 영양소가 다 모여 있는 거라. 그 이제 꽃이 피면은 꽃에 또 영양소가 다 모여요. 열매가 열리면은 열매에 영양소가 또 다 모여. 약성이.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똑같은 약초라도 계절마다 활용하는 부위가 틀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봄에는 새싹 나오는 거 가지고 장아찌나 김치 담그고 가을엔 열매 따갖고 잼이나 뭐 정과 같은 거 꿀에 설탕에 졸여가지고 정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진짜 맛있거든 열매가. 참 5월 21일 날
KBS 1TV 네. 생생투데이 네. 세상과 사람의 나 나옵니다. 오, 대박입니다. 그 오후 5시 40분에서 오. 6시까지 6시 내 고향 하기 전에 방송해. 월 21일이요? 예, 화요일 날. 거기서 이제 어수리로 가지고 떡 만드는 거 또 다래순 뜯어서 차 만드는 거 그거 이제 촬영해 갔어요. 바빠지신 것 같네. 아니 근데 TV 출연은 내가 워낙 많이 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방송국 그 작가 아가씨들이 네. 나한테 출연해달라고 전화가 엄청 자주 와요. 네. 근데 그거 다 하려 그러면은 진짜 바쁘기도 하고 네. 또 내가 TV 나가갖고 이 풀이 뭐 어디 좋아요 그러면은 네. 이 풀이 남아남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제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출연 자체를 아예 자제를 해버려. 한 20번 요청 들어오면은 한 번 정도 응해주고, 또 한 1, 2년 지내고 나면 또 한 번 출연해주고. 근데 여기 가면은 유이태 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물병도 채우고 해가지고 1위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도 찬반디. 자, 이제 여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빈 물병 물 채우고 하세요. 여기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잠시만요. 신장이네. 어디 있던 거야? 이거 간소이다. 어, 그렇지. 아, 역시 천재네. 와, 드디어 3년 만에 내려왔다요. 산수구. 아. 네. 여기 이제 꽃에 그 진짜 꽃은 여기 진짜 꽃이고 요거는 이제 가짜 꽃이에요. 그 이제 꽃이 이게 진짜 예, 이 꽃이 크기가 작아갖고 벌라비가 안 날아오니까 산수구. 가짜 꽃을 큰 꽃을 만들어 가지고 헛꽃 예, 헛꽃을 만들어 가지고 벌라비를 갖다가 불러들여서 이제 요 이파리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는 풀이 계달에도 그런 게 있고 그 대부분이 꽃이 크기가 작은 것들이 이파리를 갖다가 이제 하얀색으로 또 보라 하얀색에 약간 붉은 보라색이 비치는 색깔로 변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벌라비 불러들이려고 꽃이 작은 게 유인하려고 그렇게 그 이제 번식이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은 벌라비가 왔고 꽃가루 수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색깔이 초록색으로 원래 색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물들이 의외로 많아요. 산수국. 수국꽃인데, 산에 자생하는 수국이라고 해서, 산수국. 그, 요것도 이제, 일본에서는 이 잎을 쪄서 말리고, 9번 쪄서 말리고 해갖고, 차로 활용을 해요. 그걸 갖다 감차라 그래가지고. 감노차. 감노차. 감노차라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부처님 전에 제일 먼저 공양하는 차가 감로차. 이것도 세순을 찐다 그죠? 네. 세순을 찌가지고. 네. 네. 9번 찌가지고. 9번 쪄서 말리고를 9번 반복해가지고 차로 만드는데 그걸 감로차라 그러고 아침에 스님들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부처님 전에 공양하는 차가 감로차. 근데 이제 나는 이게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지 그 9번 찌고 말리고 해가지고 차를 만들어가 다리 마셔보니까 속이 부대껴서 못 마시겠더라고. 그 이제 이게 사람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체질 분류가 있듯이 뭐 청기 누설이다
나는 자연인이라서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나는 뭘 달에 묻고 당뇨가 나왔다 또는 호전이 되었다 또는 암이 나왔다 그렇게 한다고 그 약초가 다 나한테 맞는 거냐 하면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 100명 중에 25명 태양인이고 25명 태음인이고 25명 소양인이고 25명 소음인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 약초가 맞는 사람은 25명밖에 안 맞고 나머지 75명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약초를 발휘하는 다른 약초를 또 찾아 먹어야 돼. 뭐 한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번데기 주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산사. 이제 요 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이제 사과를 닮은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리는데 그걸 이제 산사자라 그럽니다. 열매 약초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제 자, 인 그러니까 이제 열매 크기가 좀 작은 거는 행인 뭐 도인 그 거리 인자로 붙이고 아주 적은 거는 행인이 은행 도인은 복숭아씨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열매들은 자자가 붙어요. 뭐 오미자, 구기자 이런 식으로. 작은 거는 자자.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산사자라 그래. 그런데 이제 이게 체한 걸 잘 그거 좀 뭐이고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임금님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정무 보고 그 와중에 백성들은 꽁보리밥 먹는데 왕이랍시고 기름진 음식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옛날 그거 저 수락관에서는 왕이 드시는 음식에는 꼭 요 산사를 달인 물에다가 음식을 조리를 해서 왕의 수라상에 음식을 올렸다. 그러니까 내가 감태흑돼지 수육 삶는데도 가을에 산사 열매 요 떨어진 거 주워다 말려놨다가 감태흑돼지 수육에 삶을 때 항시 요걸 넣어요. 저쪽으로 맛을 볼 수 있어요. 말 좀 해주세요. 예. 이쪽 광산 정상 가는 데 바로 있다는 얘기가 더 가파릅니까? 가파르기는 요쪽 길이 더 가파르고 가깝게 망경대는 요쪽이고요. 이쪽이 가파릅니까? 예. 요쪽은 이제 좀 요쪽 길에 비해서는 좀 완만한 편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거의 뭐 비슷해요. 이쪽이 가파릅니까? 예. 네. 이거 지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지금은 이거는 이제 열매를 약으로 쓰는 거라서. 열매가 이제 가을에 익었을 때 그때 먹어볼 수 있는데 열매를 먹으면 꼭 사과 생긴 모양도 사과고 먹으면 꼭 맛도 사과 맛이 나요. 새콤하면서 단맛이 약간 나는 열매도 사과 맛이 나요. 자 요게 꽃이 참 이쁘게 생겼죠. 복주머니처럼 그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단골로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이름은 금낭화. 금낭화. 예. 그런데 요거 이제 강원도에서는 매느리치라 해가지고. 매느리치. 예. 봄철에 부드러운 순 크기가 한 요만할 때 요 통통한 순을 잘라가지고 요것도 약간 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데쳐서 물에 울거내고 독을 우려내고 나물로 먹는데 전라도 잔치상에 홍어가 안 들어가면은 헛잔치 열었다 크듯이 강원도에서는 요 나물이 안 들어가면은 그 비빔밥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만큼 쫄깃쫄깃하고 안 되고 그죠? 네? 초기에 새순 나올 때 새순 나올 때 뜯어가지고 데쳐가지고. 그래 이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할 수 있고 비빔밥 재료로 활용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씹는 식감이 그러니까 꼭 고기 씹는 느낌이 들어. 자 그리고 또 이제 냄새 고약한 나무
또 냄새 고약한 나무. 이거는 무슨 나물까요? 뭡니까? 장. 누린내 난다고 했어. 누리장나무. 근데 이건 큰 것만 돼. 작은 거는. 그 요것도 냄새를 맡아보면 누린내가 난데. 장난이 돼. 근데 요것도 이제 데쳐 가지고 물에 울고 나면 우린 누린내가 싹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섬유질이 많아 가지고 이걸 나물로 먹으면 변비 숙변 해소에 아주 좋고, 옛날에는 이제 말라리아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오돌오돌 떨리고 하는 그 말라리아 학질에 이걸 약으로 씁니다. 그 이제 요거는 아시죠? 정밀의 덩굴. 뿌리는 토복령이라 해가지고 수은 중독이나 뭐 매독 같은 그런 성병의 약으로 쓰고, 또 몸속에 있는 노폐물 녹여낼 때 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파리가 균을 죽이는 항균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냉장고 할 때는 떡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돌돌 말아서 쪄 놓으면은 그 떡이 상하질 않아.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 청미래를 갖다가 경상도에서는 만개 덩굴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 만개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의령에 만개떡 검색해 보면 아주 유명해가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떡이 이제 만개떡이거든요. 그 이제 요거 이파리로 싸가지고 쪄 놓으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부패균이 침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요걸로 가지고 꼭 떡을 만들어서 요걸 똘똘 말아가 쪄놨다 그래. 선생님, 청미래 덩굴하고 청가시 덩굴 이거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청가시는 가시가 좀 많고, 이거는 지금 여기도 가시가 있긴 있는데 띄엄띄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청가시 덩굴은 새카만 그 가시가 침처럼 막 뾰족뾰족뾰족뾰족하게 막 촘촘하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청가시, 가시가 많다고. 가시 청가시. 이파리 모양도 약간 틀리고 청가시는.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비목. 비목. 오게 생강나무. 오게 비목이고. 이제 비목 이것도 냄새를 맡아보면은 생강나무하고 똑같은 향이 더 진해요. 이게 비목이 사실은 생강보다. 그런데 이제 일본인 식물학자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나무 이름을 갖다가 정할 때, 나무 이름을 붙일 때 비목나무를 먼저 만났더라면 이걸 생강나무라 그랬을 거야. 아마 향이 더 진하니까. 근데 생강나무를 먼저 만난 바람에 이게 생강나무가 되고, 이건 나중에 발견돼가 이제 비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어쨌든 이 비목 이것도 생강나무하고 똑같은 약효를 발휘합니다. 그 요것도 이제 잎을 덮어서 차로 우려 마셔도 되고. 그 이게 그 비벼가 냄새 맡아보면 생강나무보다 훨씬 향이 있지. 그리고 요거는 기억나십니까? 이거 그거잖아. 뭐더라? 새신. 오케이. 새신. 이게 이제 무슨 여기에 이거는 이제 지금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은 꽃이 핀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아직 꽃이 안 폈는데, 꽃 생긴 모양이 옛날에 연지꽃이 찍고 시집 갈 때 여자들이 쓰던 쪽돌이하고 똑같이 닮았다고 해서 쪽돌이풀. 그 이제 뿌리를 캐보면 뿌리가 가느다란 실뿌리가 사방팔방으로 나가 있는데, 그 뿌리를 맛을 보면 매워. 그래서 간을 세자 매울 신자 써가지고 새신. 이제 감기 몸살의 약으로 쓰고, 나는 이제 이게 독이 있다고 하는데 잎만 뜯어가지고 장아찌를 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켰더니 장아찌가 숙성되는 과정에 독성이 없어졌는지 먹어봐도 아무런 뭐 부작용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나는 평소에 이런 걸 먹으니까 적응이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 재배한 상추, 배추, 무 그런 거 먹었던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장아찌를 반찬으로 주니까 향이 좋고 하다고 많이 먹었거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왔을 때 그거 먹고 뭐 배탈이 나거나 뭐 설사하거나 그런 거 없었냐 그러는데,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이렇게 다 대답을 하더라고. 있는 건가요? 네.
뿌리를 캐가지고 술을 담아놓으면은 예. 그 술 한 5, 6개월 숙성시키면은 비싼 양주, 100만원짜리 양주 같은 거 부럽지 않을 정도로 술이 맛있어요. 향도 좋고. 근데 이제 나는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다 보니까 마셔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내가 담가놓은 걸 손님들이 한 병 사가지고 따서 마시는데 내가 옆에서 향을 맡으니까 향이 진짜 좋아요. 색깔도 노르스름하게 우러나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산마늘 있죠? 예. 고기 이제 요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아, 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은방울꽃이라 해가지고 예. 독초입니다. 아. 이제 초보들이, 약초 초보꾼들이 이파리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걸 산마늘이라고 뜯어가 먹고 중독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은방울꽃. 근데 이제 은방울꽃, 산마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양념으로 쓰는 마늘하고 똑같은 향이나 맛이 나고 이거는 뜯어가 비벼서 냄새를 맡아봐도 마늘 향 같은 게 전혀 안 나요. 그런데도 이걸 갖다가 이파리가 생긴 모양이 산마늘하고 똑같이 생겨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산마늘이라고 착각해서 뜯어먹고 중독사고 일어나는 거죠. 이건 애기 날이. 애기 날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날이 좋는데. 이것도 애기 날이. 이제 우리나라의 나리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참나리, 뭐 털죽나리, 죽나리, 하늘나리, 뭐 그 애기나리, 개나리 나무고. 이제 이름 풀 종류 중에 나리라는 나리 종류가 많은데 나리 종류를 대부분이 이제 잎을 나물로 먹고 뿌리를 약용으로 쓰는데 이제 백합. 맞아. 그, 이제, 백합, 옛날에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에 이제 왜구들 침입이 심했을 때 어떤 섬에 갇혀가 살던 사람들이 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어디 육지로 식량 구하러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나리 뿌리를 캐가지고 목숨을 살렸는데 그 목숨 살아난 사람이 백맹이었어. 그래서 요 약명을 백합이라 그래.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데 왜 약으로 쓰냐면 진액이 부족해갖고 몸이 허해져서 마른 기침 자주 하고 목에 가래 자주 끓고 하는 사람들. 폐가 약해서 기침 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백합으로 가지고 이제 이 나리 종류 뿌리인 백합으로 가지고 약을 뭐 장아찌를 담아 먹거나 참나리 같은 경우는 장아찌 담아 놓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식량 쌀하고 섞어갖고 죽을 끓여 먹거나 그러면 진액 보충이 돼가지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오랜 중병 앓고 난 환자들 회복하는데도 빨라지고. 근데 이제 애기나리 이거는 말 그대로 애기라 어려. 그래서 뿌리 크기도 작고 이거는 뭐 이파리 이거 나물로 뜯어봐야 이거 이파리 몇 장 달려있는 거 작은 나무 이파리 이거 뭐 무슨 나물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참나리 그걸 갖다가 이제 나물로 잎을 나물로 먹고 이제 많이 써줘 그걸. 선생님 그 먹을 수 있는 이런 약초들은 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면? 네, 꽃도 먹을 수 있어요. 꽃이 독이 들어가 있고 잎은 아니. 그런데 이제 약초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산에 자생하는 풀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짐승이 뜯어먹거나 사람이 뜯어먹거나 뭐 새가 뜯어먹거나 어쨌든 그 자기 몸을 보호를 해야 화려하고 튼실한 꽃을 피워서 화려하고 튼실한 씨앗을 맺어갖고 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꽃이 필 때는 꽃에도 독성이 좀 있고 열매가 열렸을 땐 열매에도 독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주 먹는 매실 같은 경우에도 청산가리 성분이 들어있거든 매실은. 그럼 이제 그 과육이 노랗게 익었을 때 그때는 그 씨앗 껍질로 독성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매실로 가지고 뭐 청산가리 성분이 있다는 게 청매실. 네, 청매실 청매실에는 과육에도 있고 과육에 네, 과육에 있고 이제 익을 때 과일 저 씨앗 껍질로 다 들어가 버려 모여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실 같은 경우에 효소를 담거나 술을 담으면 3개월 만에 건져 내라크는 100일 만에 건져 내라크는 이유가 100일 이후에는 그 씨앗 껍질에 있던
청산가리 성분이 술에 우러나거나 효소에 우러나니까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의 껍질에. 예. 그런데 이제 청매실, 덜 익은 매실에는 과육 자체에도 독성이 있습니다. 청산가리 성분이. 그러니까 이제 항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청매실, 홍매실 뭐 그렇게 따지는데 이제 물론 홍매실이라 그런 거는 저 품종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청매실은 이제 익기 전에 뭐 태풍이 불어갖고 열매가 떨어진 걸 농민들이 농사 지은 게 거기 땅에 떨어지니까 아까우니까 주가 청매실이 더 좋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퍼뜨려가지고 청매실이 더 좋은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고 이불로 청매실만 사가지고 효소를 담거나 또 술을 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거 청청나무죠? 아니요. 쇠 물풀에. 어? 이거 나무가 크니까 모르겠네. 물풀의 나무가 이제 그냥 물풀에가 있고 쇠 물풀에가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쇠 물풀에는 잎끝이 네. 이렇게 뾰족하고 네. 그냥 물풀의 나무는 요 잎끝이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단단하네. 그 이제 나무 자체가 이게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내 지팡이 이게 이제 쇠 물풀의 지팡이에요. 이 때리면은 쇠 소리가 나. 이 그 정도로 이 나무가 단단해. 함께 이게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다가 뭐 깽이자루, 낫자루 그런 걸로 활용을 했고 물풀의 나무가 그 전염성 안질, 눈병에 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제 내가 옛날에 내 블로그 이웃 중에 부산에서 그거 저 애견센터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애견센터 하는 사람들이 왜 말티즈 같은 건 눈물을 흘려서 상시 하얀 털이 시커멓게 젖어 있어. 그런데 이걸 갖다 내가 라면 박스를 한 박스 잘라가지고 보냈는데 그 물을 진하게 삶아가지고 이제 그 눈에다가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주고 모욕을 시킬 때 이거 삶은 물에다 모욕을 시키고 했더니 한 달 정도 지내니까 눈물을 안 흘리고 눈가 주변에 털이 말라가 뽀송뽀송하더라고요. 그 이제 이게 물에 풀면은 좀 예, 예. 예. 풀은 초록색 잉크처럼 그렇게 이제 번져 나온다고 물풀에 아. 물이 풀어진다. 그거는 떼죽나무. 소가 떼로 준다고 떼죽나무. 물고기가 떼로 준다고 떼죽나무. 그 열매를 갖다 찧어가지고 이제 물에 풀면은 그 마비 성분이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마비가 돼갖고 때로 둥둥 떠올라요. 그래, 떼죽나무. 근데 이제 마비 성분이 있는 거, 그거 뭐 굳이 우리가 음식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무가 있다는 정도 알아두면 다음에 그거 조심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자, 이거는 무슨 나물까요? 지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게 잎은 아카시아 잎을 닮았고 어릴 때는 뽀얀 솜털이 하얗게 햇빛이 비치면 빛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맺혀 있는 나무. 다릅 나무. 이제 인터넷에 선화삼이라 검색해 보면 갑상선의 명약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송화가루가 날릴 때가 돼서 송화가루가 묻어갖고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송화가루는 언제까지 좀 날려요? 송화가루가 이달 말까지 날립니다. 예. 이제 요거는 어쨌든 뭐 나물로 먹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갑상선 질환의 명약이니까 두 분은 이제 한의원 운영하시는 한의사시니까 요런 거 알아두면은 갑상선 심한 환자들 오면은 이런 거 채취해갖고 한번 약으로 써보세요. 요거는 뭘까요? 궁금했다네. 모르겠어요. 맑은 대쑥. 이제 쑥 종류인데
요거는 이제 산 속에 자르는 맑은 대숙이라 크는 쑥 종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한약명으로 애엽이라 해가지고 약으로 쓰는 거. 그 이제 이것도 보통 일반 쑥처럼 부드러운 수는 뜯어가지고 뭐 떡을 해먹는다든가 데쳐서 데쳐서 물에 좀 울거내면은 쓴맛이 달아나요. 이제 쑥은 우리가 쑥국 끓여 먹고 쑥 도다리국 끓여 먹는 그 쑥은 쓴맛이 별로 안 나지만은 산속에 자생하는 거는 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 쓴맛은 이제 데쳐가지고 물에다 담가놓으면 쓴맛이 우러나면은 국을 끓여 먹거나 떡을 해 먹거나 그렇게 나물로 무쳐 먹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이제 약효는 쑥하고 똑같고. 저 위에 줄기 조금 더 크게 올라간 거. 자, 요거는 뭘까요? 이게 얘예요. 예.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타고 올라오는데. 줄기로 타고 올라갔어요. 오미자인가? 오미자. 오케이. 그 지금 꽃이 요 꽃이 지고 이제 요 열매가 맺히려 그러는데 요게 익으면 이제 오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지금 꽃 모양 봐가지고는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늘어지는 오미자하고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제 요 속에 있는 이거는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라서 꼬마 버리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이제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데는 이게 이제 속에 보면은 파란 씨앗이 맺힌 게 오미자 그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늘어지는 형태로 매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쭉쭉 늘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는데, 요 이제 오미자 이것도 뭐 오미자는 오장육부에 다 좋다고 이제 오미자라 그러고 또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오미자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덩굴로 가지고 차를 다리 마셔요. 그 이제 이 덩굴도 올라왔네, 그지? 다른 덩굴이 다. 요것도 예. 오미자입니다, 요거. 얘도 오미자예요? 예. 아니 요거는 그거 담쟁이 덩굴. 아, 담쟁이 덩굴. 여기 이제 저 소나무 강골 올라간 담쟁이 덩굴은 송담이라 해가 당뇨에 효과가 좋고. 요 일반 나무에 강골 올라간 거는 독성이 있어 갖고 약으로 쓰면 안 돼요. 바닥을 기거나. 예. 소나무 강골 올라간 담쟁이 덩굴은 송담이라 해가 당뇨에 쓰는데 땅바닥을 기거나 돌담을 타고 갔거나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간 담쟁이 덩굴에는 독성이 있어갖고 약으로 쓰면 안 돼요. 저거는 똑같은 식물인데 소나무에서 네. 자랐다는 이유로. 네. 저기 이제 송진을 빨아먹고 네. 독성이 중화가 돼. 송진이 있으니까 네. 타고 올라가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그 비목이잖아요. 어? 이 비목인가요? 네. 비목이야. 비목이네. 생강향 나는 비목. 그런데 이제 이게 오미자는 사실 열매는 신맛이 강해가지고 다섯 가지 맛이라 큰데 나는 신맛밖에 못 느끼는데 요 덩굴 요거는 덩굴 이거는 냄새 맡아봐요. 향이 엄청 좋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마가목하고 이거하고 같이 따려가지고 믹스 커피 그 타서 마시면은 진짜 뭐 카푸치노 뭐 그런 오미자 덩굴하고 같이 아니면은 또 뭐 오미자 덩굴이 없으면은 마가목만 마가목이 없으면 오미자 덩굴만 따려가지고 뭐 커피 같은 거 타서 마시면은 그 향이 진짜 뭐 웬만한 고급 커피 뭐 한 잔에 5,000원짜리 6,000원짜리 고급 커피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게 실수를 한 게 옛날에 이제 이 오미자 이파리 이거 부드러울 때 뜯어가지고 장아찌를 담아봤어요. 그런데 그 숙성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숙성이 되고 나니까 쓴맛이 와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아무리 몸에 좋은 약초 반찬이라고 하지만은 쓴맛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손님들이 못 먹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열매만 활용하고 또 줄기만 그 오미자도 이제 이게 가을에 보면은 열매가 안 열리는 숫덩굴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덩굴 걷어다가 차로 다리 마시고. 암덩굴, 숫덩굴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암덩굴에는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데 숫덩굴에는 절대로 열매 안 열려요. 암수가 있는 거예요. 덩굴에도 다 암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따, 되다. 한참 약선 요리 전문 식당 할 때는 반찬 양을 1년 쓸 걸 확보를 해야 되니까. 양이 엄청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산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등산화가 한 달을 못 버티고 다 찢어져 버려. 그것도 이제 약초 같은 경우에는, 반찬 만드는 약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산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골짜기 속에 들어가야 있으니까, 저런 데는 길이 없으니까 막 돌러들 지대를 죽기 살기로 헤치고 지내가고, 가시덩굴을 막 죽기 살기로 헤치고 지내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 해야 내가 치고 있는 요 80리터 배낭으로 한 배낭을 뭐 이걸 뜯어 여튼, 곰칠 뜯어 여튼, 당길 뜯어 여튼, 또는 누리떼를 뜯어 여튼 뭐 이것저것 뜯어갖고 한 배낭을 채워갖고 내려오니까. 그래, 그것도 이제 집에 가져오면은 종류별로 또 다 선별 해야 돼요. 선별해가지고 어떤 거는 된장장아찌 담그고, 어떤 거는 약초 성질에 따라서 고추장장아찌 담그고, 또 어떤 거는 된장장아찌, 어떤 거는 간장장아찌, 어떤 거는 식초장아찌, 그렇게 담가야 되고. 또 웃기는 게, 이제 손님상에 반찬을 주면은 곰치에 어쩌다가 단풍치가 하나 섞여가 있어. 못 가릴, 가릴 때 분류를 못 해가지고 같이 따라가 버린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손님이 어떤 억척을 하냐 하면은, 이거 혹시 앞 손님이 먹고 난 반찬 그다 놨다가 준 거 아니냐, 함께 다른 게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억척을 대는 사람이 있고 그래. 아, 색깔이 다른가요? 아니,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보니까. 아. 곰치는 잎이 널찍하고, 예. 단풍치는 말 그대로 단풍잎처럼 이렇게 아까 찬반디 이파리처럼, 예. 쫙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 모양이 틀리니까 이제 거기 반찬이 종류가 다른 게인 줄 알고,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앞에 손님 반찬 주고 남은 걸 그다 놨다가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터집을 잡는 사람이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뜯을 때는 산에 가면은 똑같은 것만 한 배낭, 이 큰 배낭에 한 배낭을 못 뜯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뜯고 저것도 뜯고 눈에 보인 대로 뜯어 담아가지고 이제 요 한 배낭 채우면 내려오거든.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집에 오면은 종류별로 또 다 선별해야 돼. 그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손님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약초마다 성질이 달라가지고 어떤 약초는 아까 박쥐나무처럼, 누리장나무처럼 누린내 나는 종류는 된장에 버무려서 장아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성질이 찬 약초는 성질이 뜨거운 소스인 고추장에 버무려야 되고, 그 평한 성질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약초는 간장 끓여붓고, 또 이제 머위 같은 거, 그런 거는 머위떼를 갖다가 줄기를 똑똑 끊으면서, 이파리 부드러울 때는 그냥 나물로 쓰고, 어릴 때는. 그러니까 요즘 시기는 머위떼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파리는 아주 커져버리고. 그러면 이파리는 이제 억세져서 못 먹으니까 줄기를 주로 사용하거든. 그럼 줄기 그거는 똑똑 부질면서 껍질 까가지고 식초에다가 담가가지고 식초 피클 형태로 담아 놓으면은 정말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면서 향도 진하고 정말 맛있거든 그게. 머위 줄기로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식초에다가 설탕만 타가지고 소금 좀 타고 짭짤하게 반찬이 되니까, 그렇게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먹기 좋을 크기로 똑똑 문지르면서 껍질 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 담가는. 그럼 한 몇 개월 지내면은
식초 맛도 배어들고 설탕 맛도 배어들고 소금 맛도 배어들고 새콤 달콤 짭짤한 그런 그리고 머위 특유의 향이 나면서 아주 맛있는 피클이 돼요. 그걸 이제 백숙 같은 그런 거 먹을 때 그걸 밑반찬으로 주면은 그걸 같이 먹으면은 담백하니까 맛이 담백하고 향이 좋고 하니까 닭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백숙 같은 거 먹을 때 그거 같이 먹으면은 우리가 왜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으면은 무 그 피클 따라오잖아요. 예,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를 발효해. 요게 원추리. 이제 요거는 지금 나물로 쓰기에는 너무 커가지고 억세졌는데. 아, 이것도 많이 썼어, 원추리. 봄철에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 이걸 갖다가 이제 나물로 쓰는데, 이 나물이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갖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 나물 먹으면은, 산에 아이를 낳는다 했고 은암초라 그러고 또 이제 신경안정물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근심걱정을 잇는다고 해서 망우초라 크기도 하고 그 이제 이것도 뿌리에는 전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분이. 예. 그 이제 이것도 독성이 좀 있어가지고 봄철에 올라오는 순을 따가지고 데쳐서 물에 울거내고 또 아니면은 말려서 묵나물로 보관해놨다가. 다시 이제 나물로 먹을 때 물에다가 한번 더 삶아가지고 데쳐가지고 나물로 무쳐먹고 그렇게 하는데 요거 뿌리는 이제 캐보면은 달리아 뿌리처럼 그런 알뿌리가 실뿌리가 나가고 굵은 알뿌리가 맺혔는데 그걸 찌어보면 전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럼 찌어가지고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건더기는 싹 이제 나중에 위로 뜨고 그 전분만 바닥으로 싹 가라앉아요. 전분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전분을 이어가지고 뭐 떡을 만든다든가 그러면은 아.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맛있어. 뿌리하고 줄기 다 있는 거예요? 줄기는 전분이 없고 뿌리에만. 뿌리에만. 그 이제 전분을 가지고 이제 뭐 면 요리 할 때 수제비를 만든다든가 칼국수를 만든다든가 또 떡을 만든다든가 그럼 진짜 쫄깃쫄깃하게 맛있어. 칡도 왜 전분이 많아 갖고 칡 냉면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아, 예. 그거가 똑같은 쫄깃쫄깃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예요? 그거는 개원나무. 개온나무. 네. 어린 어린 온나무다 그죠? 아, 이런 어디 안 모르겠네. 하늘 또. 그 덴마크에도 이런 풀 있죠? 이런 풀이요? 네, 이런 거 원추리 종류.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요 요런 알뿌리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한 개발해봐요.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도 엄청 좋아할지 몰라. 보통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허브 캐면은 다 피클 담거나 아니면은 찌어가지고 포도씨유랑 섞어서 오일로 만들어서 생선에 살짝 뿌리고 이렇게 저희처럼 이파리를 직접 막 먹는 행위를 안 하고 향만 빼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막 쌈무나 있고 이러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뭐 포크질하고 나이프질하니까 이런 걸 안 먹고 이제 찌어가지고 오일 만들어서 그 향만 딱 덮어가지고 먹으니까 좀 많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쓰는 것도 모를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전분을 만들어가지고 전분을 가지고 소스를 만들 끌쭉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향이 배어들면서 그 끌쭉한 소스가 되면은 그 뭐 생선 요리에 발라서 먹다든가. 향 자체가 다르겠네요. 일반적인 전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을에 달의 열매를 따가지고 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잼이 달의 잼이 향이 환장하죠. 일단 젖혀놓고 향이 다르니까 일반 그냥 마트에서 파는 뭐 딸기 잼 같은 그런 거 먹었던 사람들이 달의 잼을 내가 그 빵을 발라가 식빵을 구워가지고 달의 잼을 발라줬더니 환장합니다.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야초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는 어떤 특별한 향, 예, 예. 또는 특별한 쫄깃쫄깃하다 씹는 식감, 예. 그런 걸 이용해 갖고 자꾸 음식을 개발하면은, 예. 이제 나처럼, 예. 내가 지금 약선 요리 전문 식당 할 때 그런 식으로 개발해 놓은 뭐 차를 만들었던, 잼을 만들었던, 전과를 만들었던, 떡을 만들던 그런 걸 갖다가 한 5, 60가지를 갖다 지금 레시피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TV 방송 출연할 때도 그런 컨셉으로 이제 산에 와서 이 약초는 뭐다, 약효는 어떻다, 뭐 나물로 먹을 수 있다 없다, 비슷한 독초는 어떤 게 있다, 그런 거 설명하고 이제 좀 종류가 많은 거 한두 가지 뜯어 갖고 가서 덮어서 차를 만든다든가 떡을 만든다든가 또는 이제 전을 부친다든가 또는 이제 부각을 만들어 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소금, 간은 소금 뿌려서 반찬으로 쓴다든가,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주로 촬영을 방송국에서 와갖고 해가는 거죠. 네. 여기서 물도 한 모금 마시고, 그 도시락, 저, 간에 보면 내가 초코바 하나씩, 두 개씩 있어요. 아, 예. 그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벌써요? 하도 깨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청국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시에 보내주면은 도시에서 청국장 끓이면 옆집에서 그 꾸리한 냄새 난다고 싫어하니까 안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장아찌 같은 거 만드는 맥이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식품영양학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집에 장아찌 만드는 걸 배우러 온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그 대학 교수가 하는 얘기가 상추 한 장을 영양소를 100으로 봤을 때 생을 우리가 그냥 쌈을 싸 먹으면은 영양소의 30% 40%밖에 흡수를 못 한대요. 우리 인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 익혀서 먹거나 배추처럼 김치를 담아서 발효시켜 먹거나 또 이런 산야초를 장아찌를 담아서 먹거나 그러면은 발효되는 과정에 조직이 느슨하게 풀어지니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그 영양소 흡수가 80% 90%까지 흡수가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발효 음식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발효되는 과정에 우리 인체에 유익한 유산균 같은 거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사람, 동물을 비롯해서 식물들도 효소가 없으면 죽어요. 사람도 이 효소균이 없으면 음식을 못 먹은 걸 소화를 못 시켜거든. 그러면 태어날 때 효소균이 100을 갖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자꾸 효소균을 써버리고 더 이상 나이가 들면서 효소균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효소균이 제로가 됐을 때 숨이 딱 끊어지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효소균이 더 이상 몸에 생성이 안 되고 생성이 되더라도 어릴 때처럼 100% 생성이 안 되고 뭐 60%, 40% 자꾸 줄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 발효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다고 그 대학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뭐 그 계절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을 즐길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갖다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은 1년 내내 음식을 그걸 먹을 수가 있고 또 효소, 발효 효소, 균 그런 유익한 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 갖다가 물론 1년 내내 산야초 교실에 오는 수강생들한테 반찬 제공 목적도 있었지만은 옛날에 약선 요리 전문 식당 할 때는 그걸 갖다가 많이 담가 놔야 이제 1년 내내 손님상에 반찬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장아찌를 담았지만은 어쨌든 장아찌라는 게 발효 음식,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이 그렇게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요게 물풀의 나무. 아까 쇠물풀이고. 예. 쇠물풀에는 잎끝이 뾰족했잖아요. 예. 그런데 요 그냥 물풀의 나무는 잎끝이 둥글, 동그래. 예. 사실 편하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식물들 중에 쇠자가 들어가거나 개자가 들어가거나 돌자가 들어가. 돌배. 돌. 예, 돌배. 또 개온나무. 또 물풀의 나무에도 쇠자가 들어가. 쇠물풀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원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개량되지 않은 원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게 오히려 원종보다 약성이 강합니다. 벚꽃나무죠. 네, 벚꽃나무. 내려올 때 확인 사살 해야지. 내려올 때 확인 사살 해갖고 만약에 10개 물었는데 뭐 절반 못 맞힌다. 그럼 하산 금지. 다시 올라. 아직 하산할 때가 안 됐느니라. 더 수련하거라. 자, 요게 둥글레. 요것도 이제 부드러운 어린 잎이나 줄기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이제 덮어서 둥글레 차를 만드는데, 주로 이제 노인성 질환,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 그런 노인들한테 그 둥글레 뿌리 차가 아주 효과가 좋아요. 여기도 먹기 시작해야 되나요? 네. 이건 애엽이죠? 예, 네, 그거는 애엽, 맑은 대수. 맑은 대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얘는요? 그거는 노루 오줌. 노루 오줌? 네. 말 오줌, 오줌, 노루 오줌. 그 노루라는 이름 붙은 풀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노루기, 노루 오줌, 또 뭐,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노루라는 그 명칭이 붙은 게 꽤 돼. 세빙은 살이 나무죠? 네, 살이 나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노? 아니, 난 헷갈리더라고. 살이 나무. 쌀이 나무라 이게. 쌀이 나무가 이제 발음이 쌀이 나무. 쌀이 나무가 신장병. 물만 마셔도 붓는다 그런 사람들, 소변 배출 잘 안 되는 사람, 네, 그런 사람한테 좋고, 달에 먹으면은 그 살 빼는 데 좋고, 이제 요걸 기름을 내 가지고 바르면은 아토피, 피부염, 섭진, 무좀 같은 데 좋고. 나무에서 기름을 어떻게 내나요 이게? 이게 이제 기름 내는 방법은 요 가지를 갖다가 통통한 가지, 굵은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걸 갖다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요 꺾은 끝에서 뽀글뽀글 끓으면서 물이 나와. 그걸 갖다 유리병을 갖다 꼽아가지고 그걸 담아.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유리병 안에 차가운 유리병에 그 물이 뽀글뽀글 끓은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서 모이면은 거기 이제 쌀이 나무 기름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섭진 무좀 같은데 또 애기들 아토피 피부염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피부 질환에는 최고 약자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베렸더만은 또 밟아버렸노. 아, 그, 이게 이제 털 중나리. 아까 애기 나리하고는 좀 틀리게 생겼죠? 여기 이제 중나리인데, 중간 크기의 나리인데, 참나리보다는 키가 작고, 중나리. 예, 털이 많다고 해서 털 중나리. 그 중자네, 중자. 예, 중자. 중나리. 중이 아니고, 예. 중. 중이. 중나리. 그 요것도 뿌리를 캐가지고 이제 요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먹고 뿌리는 백합으로 약으로도 쓰고 장아찌 같은 거 담아 먹어도 되고. 내일 가기 전에 확인사살하는 거 여기서 또 한번 해야 되겠다. 요거 뭘까요? 알겠지. 원추리 맞아. 맞아. 그 이제 전분 뽑아가지고 뭐 소스 같은 거, 국수 같은 거 면 요리 개발할 수 있고 또 나물로 먹으면은 사내 아이를 임신한다고 해서 의남초, 또 근심 걱정을 잊는다고 해서 망우초. 우리 선생님은 어제 저녁에 또 음주를 거하게 한잔 하셨나?
왜 저리 자꾸 걸음이 쳐져?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물까요? 하얗게 잎이 그 껍질이 벗겨지는 나무, 백화피. 예, 백화피 나무는 자작나무. 아, 자작나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이 나무로 가지고 찜질할 때 나무로 등을 두드리면은 혈액순환에 좋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 예, 맞아요. 예. 수액 만들어서 예. 거기서 쓰고. 그 이제 자일리톨 끝 만드는 재료 원료로 쓰고. 나도 이거 봄에 수액 나올 때 껍질을 예. 뭐 쓴다는 거예요? 조금 예. 그러니까 이제 겉에 이 그 껍질 이거 말고 속에 있는 속 껍질 요 부분을 요 속 껍질 요 부분을 약으로 쓰는데 이걸 이제 옛날에 그럼 자일리톨 성분은 수액에서 나온다는 거? 예. 자일리톨 성분은 수액에서 내고 이제 약으로 백화피로 약으로 쓸 때는 요 속 껍질 요거 끝에 그 너덜너덜한 거 빼고 요 속에 그 요거 쓰는데 이제 옛날에 어머니가 바늘을 낄라 하면은 바늘을 못 껴요. 그 베개에 걸려있는 식양을 쳐다보면 온 베기 시계로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였었는데 이거 껍질을 달에 먹고 어머니는 돋보기를 안 끼고 바늘 끼에 실을 끼고 또 여동생은 초롱불 밑에 책 읽다가 행강등 켜놓고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전에 3년 전에 창원에서 학교 선생 7남매가 전부 다 학교 선생이라 뭐 고등학교 선생도 있고 중학교 선생도 있고 국민학교 선생도 있고 그런데 7남매가 전부 다 학교 선생을 하는데 학교 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필가루를 많이 마셔서 목도 가렵고 눈도 침침해져서 고생을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요거 이제 잔 가지를 좀 잘라 갖고 가서 다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쯤 있더만은 7남매가 또 산야초 교실 수강을 신청을 해 갖고 왔어.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작나무 잔 가지 좀 잘라 가려고 요. 왜요? 그러니까 효과를 보고 너무너무 눈이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전번에 한 달 전에 와갖고 잘라 간 걸 다 다리 먹어 버렸대. 그래서 또 잘라 가려고 왔대. 이런 거 효과 있나요? 예. 네. 잔 가지. 지금은 송진가루 날려 그렇다니까. 아, 송아가루. 또 확인 사살. 요건 뭘까요? 아, 국수나무. 오케이. 요 부드러운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속에 이거 나무를 꺾어보면 속에 이제 심이 있는데, 그 심 굵기가 꼭 중면 소면보다 좀 굵고 중면 굵기 정도의 국수 가닥 같은 가닥이 들어있어서 국수나무. 아, 우리 한의사 선생님 너무 과장이 심한 것 같아. 불과 1km 전에 배운 거, 그것도 알아맞혔다고 천재 한의사고 저러면 곤란한데? 걸음이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 거리가 쳐져. 그래서, 아하, 어제 저녁에 좀 약주 좀 과하게 드셨구나 생각했지. 요거는 이제 구리떼. 누리떼도, 누리떼 나는 외우산풀 누리떼도 이제 잎 모양이가고 똑같아요. 그런데 줄기가 누리떼는 좀 투명한 느낌이 나고 이거는 탁한 느낌이 들죠. 그 이제 요거는 구리떼고 줄기가 부드럽고 맑은 느낌이 나는 거는 누리떼. 누린 냄새 난다고 누리떼. 황사산 가셔야 돼. 황사산 다음 주 가요. 예. 아싸. 5월 26일인가 예. 그때 먹고 싶다. 그때 이제 누리떼 그 뜯어가지고 장아찌도 담가야 되고. 아,
그 이제 맛이 뭐 그런 거 어떤가 이게? 요것도 미나리과하고 똑같은 산행과라서 미나리 향 비슷한 냄새가 나요. 이것도 나물로 먹고 뿌리는 백지라고 한약맥 백지라 해가지고 감기 몸살 같은데 약으로 쓰고. 구리대가 뿌리를 백지. 예. 그리고 이제 요걸 바디나물. 바디나물. 바디. 그 이제 한약맥은 전호. 전호. 이제 요것도 뭐 감기 몸살의 약으로 쓰고. 아니 근데 전호나물은 그거는 이제 항맥을 전호나물이라 해가지고 울릉도에 자생하는 걸 전호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양맹이 전호. 항맹은 바디나물이고 양맹이 전호. 요것도 이제 감기 몸살 같은데 약으로 쓰고 이제 최근 제약회사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항암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있는 걸로 밝혀져 가지고 특허청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형님이 이거 잎을 뜯어가 장아찌 담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항암 성분이 강해요. 그 이제 이것도 나물로 먹고 장아찌 담아 먹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릴 때 하고 크면은 입 모양이 달라져 버려. 지금 큰 거는 여기에 초변에 안 보여서 내가 입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도 미나리과입니까? 네, 미나리과.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내 배낭 좀 비우고 갑시다. 배낭이 너무 무거워. 맛있는 거라 해봐야 뭐 과일이지 뭐. 우리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나왔네. 토마토 나온 거. 하하하 맞췄습니다. 토마토 아닙니다. 체리. 체리. 아이 귀한 거를. 이제 목마를 때 먹으려고 어제 마트에 흑돼지 고기 사러 가면서 하나 사왔어요.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나? 이거 씨버리 놓으면 이거 체리나무 나는 거 아니야? 아따 좋네. 딱 우리나라 앵두 맛하고 같네. 아까 그게 찬반디, 그게 바디나무. 다음 주에는 두 분도 바쁜 일이 있다겠죠? 네. 나도 다음 주에 동창회 해야 돼. 그래서 산야조기실 모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소사. 응. 아싸. 황소사 그 휴게시에서 보면 되는가요? 휴게소 앞에서 올라가서 볼까요? 그 거현정 휴게소에서, 아니, 거현정 휴게소에 차를 하나 대놓고 네. 차 하나만로 올라갑시다. 그 등산로에 있는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차 대놓게 가라니까. 우리 차 대놓고 거기서 만나죠. 그러니까 거현정 휴게소. 네. 거기서 그 다비엿 옆 마을 옆, 네, 옆에. 그러니까 그 휴게소 황석산 올라가기 전에 그 휴게소. 도로가에 그 네, 휴게소. 네, 네 맞아요. 거기서 9시 반이야. 예? 네? 뭐 그 9시 반 시간에 9시 반이면 우리가 딱 오기 좋더라고. 그렇죠. 그럼 별도로 공지 안 올립니다. 예, 예. 몰라 또 공지 올리면 또 뭐 여 셰프 선생님처럼 또 그런 분들이 또 공지 올려놓죠. 어, 공지는 올려놓고 올려가지고 뭐 몇 분이나 같이 하시면 혹시나 오실 수 있는 분 있으시니까. 네. 누리떼를 맛.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엄청 맛있나 보입니다. 한장하면 진짜. 아, 아 그거를 장아찌 담고 그렇게 맛있네. 장아찌 담으면 기가 막히죠. 뜯어가서 삼삼 고기 삼삼 그 반장 어떤 거랑 비슷한 맛이 그냥 우리 합니다 그냥 뭐라고 설명을 못해 우리 아, 다른 거 대체품이 없는 네. 아, 누리떼 네. 그리고 거긴 뭐 참나물도 있고 참나물도 많고 어수리 어수리 어수리죠 어수리 많고 참나물 조금 누리떼 조금 뜯어서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가지고 쌈싸 먹으면 죽이지. 강원도에서는 옛날에 모를 지금은 기계가 심지만 옛날엔 줄 대놓고 사람 손으로 한 서너 개씩 뜯어가지고 이제 심을 때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엎드려서 물론에서 엎드려서 뭐 심고 하면은 그런 이제 세참 먹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세참 먹고 그렇게 이제 하면 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리떼를 먹으면은 소화가 굉장히 잘 돼. 그러니까 이제 누리떼를 갖다가 반찬으로 주는 집에는 모심으로 오락하면은 심어주러 갈게 크고 가난해가지고 누리떼 반찬을 못 주는 집은 그날 내가 다른 데 어디 심어주러 간다고 먼저 선약한 게 있는가 한번 보고 없으면 심어주러 갈게 크고 미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리떼가 황석산 거기도 아주 높은 산 꼴짝에만 있잖아요. 이게 추운 지역에 자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비싸. 지금도 이제 그 내가 약초 동호회 카페에 가입해 있는데 회원들한테 강원도에 있는 회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산에 있는 누리떼를 전부 다 뽑아 갖고 와서 밭에다 다 재배를 한대. 근데 이제 거기 가능한 게 강원도는 일단 동네 자체가 해발이 7,800 꼬지라. 그러니까 집 뒤에 야산 같은 조그만한 텃밭이 있는 야산 같은 그런 데는 그만 한 900꼬지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재배가 가능해. 그런데 재배를 한다고 다 캐가버리고 씨앗 받아가버리고 하니까 야생에서 누리떼 보기가 힘들고 그 재배한 것조차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물이 요만큼 요리 한 주먹에 뭐 만 원을 한다. 그럼 누리떼는 25,000원, 30,000원씩 한대. 근데 야생에서 바로 뜯어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훨씬 맛있죠. 이번에 마트에 사먹었거든요. 누리떼를요? 네. 마트에 일반 마트에 팔려요. 버리쁘지. 맛이 없어가지고 비교가 되니까 좋은 걸 먼저 드셔버려가지고 이거 맛있는 거 못 보니까 이게 못 먹겠는 거야. 처음에 이제 마트에 파는 걸 먹어봤으면은 입을 베린다니까. 그러니까 낯따라나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 곰치 같은 것도 산에게 훨씬 더 쌉싸름하고 향이 진하니까 그거 맛을 봤던 사람들이 재배한 곰치 사 먹음 싱거워서 못 먹는데. 뭐 이래. 누울 때 좀 버렸어요. 좀 먹다 도저히 안만 돈이 안 먹겠어. 산에 누울 때 1년을 기다렸어. 나도 누울 때 1년을 기다립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 저기 누리떼다 후다닥 뛰어. 누리떼 그 선생님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뭐야 그거 뭐 나 오수리 많이. 나 오수리야 저는 조금 더. 아니 나는 누리떼를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이제 이렇게 자꾸 주말마다 이제 교실 수업할 때 반찬으로 싸가지고 오니까. 선생님 아니 오수리 오수리 좀 오수리. 선생님 누리떼 좋아하시더라고. 오수리가 진짜 좀 중독성이 있어요. 누리떼는 아직은 그래도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 우리한데 그래도 근데 오수리는 많이 먹어도 괜찮아. 아직 조금 선생님도 고수입니다. 못 따라가. 선생님 눈에 광선이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눈에 딱 보는 순간 저 광선은 안 보는데 중독이다. 그게 그지 중독성 있어. 그게 오수리 맛이 향긋하면서 우리하면서 그것도 이제. 누린내가 난다고 이제 누리떼라 그러는데 원학명은 외우산풀이고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그걸 갖다 누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누리떼라 그러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그거 진짜 반찬 안 주면 모심어주러를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소화력에 탁월하고 또 이제 항노화 성분이 있어 갖고 그걸 많이 먹으면은 늙는 걸 방지를 한대요. 그냥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누리떼를 갖다가 덕유산에 가서 처음 봤어. 요거는 요거 모니터. 요거 자체에 모니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모니터를 하는 거라.
재신으로 이제 가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 27년 전에 약선요리 전문 식당을 열어놓고 한 2년 정도 지낸 후에 이제 누리떼라는 그런 독특한 풀이 있다는 걸 소문을 듣고 덕유산에 이제 청옥칠을 하러 갔는데, 청옥칠하는 게 결국 이제 서들칠을 갖다가 청옥칠이라 그러는데, 그걸 하러 갔는데 아 누리떼가 있어. 사진, 그것도 사진으로 본 누리떼하고 그런 게 있는 거라. 감사합니다. 꽉 차신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리떼를 갖다가 뜯어가지고, 그게 이제 누리떼인지 구리떼인지, 또 워낙에 이 산행과들이 비슷한 뭐 개단기라든가 독초가 많으니까 겁이 나서 그 자리에서 먹지는 못하고 냄새를 맡아본 게 누리떼가 되기나.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누리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 여러 포기가 보이길래 그 한 주먹을 뜯어갖고 이제 청옥치 뜯은 옆에, 곰치 뜯고 청옥치 뜯은 옆에다가 한 주먹만 뜯어가 집어 이었어요, 배낭에다가. 그래가 이제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 강원도 출신의 카페 동호회, 약초 동호회 회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회원이 이제 서울서 이제 그 저 강력계 행사인데 출세했지, 강원도 촌놈이 서울까지 와서 강력계 행사까지 하니까. 그 이제 걔가 나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이제 약초도 많이 배우러 오고, 주말만 되면은 지리산으로 약초 배우러 오고, 지리산에 가면 이제 지대가 높으니까 강원도에 자생하는 약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배우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야, 이 파리가 꼭 그거 당귀하고 비슷하고 구리떼하고 비슷한데 이거는 줄기가 좀 투명한 느낌이 나고 향을 맡으니까 누리떼가 난다 그런 게. 아, 그럼 형님 그 누리떼입니다 그런 게. 그러고 이제 딱 된장 찌개가 먹어보니까 그 아우가 얘기했던 맛이나 향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누리떼를 배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만 나 혼자 그만 산에 덕유산을 갔어. 등산로 옆에 막 자꾸만 누리떼가 줄을 서가 있는 걸 봤거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요 남부지방 사람들은 누리떼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또 개단기라고 아예 손도 안 대고 중독돼가 죽을까 싶어. 그러니까 바로 막 등산로로 막 쭉 막 뺑 올라가면서 막 촘촘하게 나가 있는 거야. 안에 저 안쪽으로, 등산로 안쪽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때는. 그, 이제, 그게 이제, 웰빙 시대 되고 힐링 시대 되면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뜯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저 안쪽으로 골짜기 등산로에서 막 어디까지 들어가야 있지만은, 그때만 해도 진짜 등산로 옆에도 그렇게 많았거든. 그, 이제, 그걸 갖다가 한 배낭 뜯어와가지고 된장에 버무려 놨는데, 된장에 처음에 버무려 갖고 이제 손님상에 반찬을 줬는데, 에이씨, 뭐 이런 걸 반찬으로 줘요. 그런데 이제 한 서너 달 지낸 후에 숙성이 되고 난 뒤에 주니까, 우와, 이거 더 줘서. 아예, 숙성이 되니까, 다른 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당귀라든가 뭐 곰치라든가 병풍치 같은 건 아예 손도 안 대고 고각하면 밥을 먹는 거야. 그거를 그냥 된장에 쭉쭉 발라가지고 넣어놓으면 되네, 그지? 아니, 이제 된장을 그냥 바르면은 좀 이제 감칠맛 같은 게 안 나니까, 이제 내가 평소에 하는 짓거리. 마른 새우,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양파 가루, 막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믹스기에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된장에다가 이제 사이다나 콜라를 조금 붓고, 그래 안 하면 이제 이 된장이 뻑뻑해가지고 이 가루가 섞이질 않으니까. 지금 내가 점심에 그거 저 쌈 싸먹고로 된장 싸온 것도 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온 건데, 그렇게 이제 사이다 좀 붓고 조금 묽어지면은 거기다가 이제 새우가루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녹음해가지고 녹음해갖고 레시피 다 써먹으려고. 표고버섯. 표고버섯 마른 거, 새우 마른 거, 멸치 마른 거, 다시마 마른 거. 다시마도 넣어요? 네, 다시마 마른 거, 또 표고버섯. 노루궁뎅이 버섯, 양파 말린 거, 또 그거 저 그 무 말린 거. 아, 무 말린 거. 그걸 갖다가 믹서기에 이어갖고 확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을 넣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물려면 안 되고, 물려면은 그거 저 된장이 지금 좀 묽어져서 돼도 안 한대. 아, 가루를 그냥. 가루를 갖다가 이제 된장이 뻑뻑하니까 된장에다가 사이다. 사이다를 넣고.
하늘만 들어갔다. 마음으로. 갔다. 염장차 들어가. 염장차. 앞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먹습니다.